열악한 CCM계에 대한 우려에도 기독교 실용음악이나 CCM 학과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꽤 됩니다. CCM 학과 학생들을 만나 CCM의 미래를 엿보고 왔습니다. 신소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예배 시 불려지는 CCM부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넌크리스천들에게까지 널리 사랑받은 CCM. 가시나무처럼 기독교 언어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진 않지만 그 속에 기독교 가치관을 내포한 CCM 등 CCM의 종류와 역할은 참으로 다양합니다. 많은 젊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좀 노래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밖으로 나가야지 그들을 이 안으로 불러올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좀더 제가 더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만나고 싶고 또 그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전하고 싶어요. 그 안에 추구하는 그런 방향과 또그 안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 그 중심이 벗어나질 않는다면 그 어떤 뭐 장르나 어떤 분위기로든지는 상관없을 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.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너무 없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음악,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예술, 할수 있는 예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 나가는 것이 CCM 학과의 이제 많이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기독교 음악 산업이 10년 넘게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음악은 공짜라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.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CCM의 역할을 고민함과 동시에 기독교 음악을 책임질 미래 인재들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깊이 고민해 봐야겠습니다. CGN 투데이 신설합니다.